안녕하세요, 프라하트입니다. 요건 자석배드라고 합니다. 레진 3D 프린터 사용하실 때 이 제품 사용하면 좋다고 생각돼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이미 사용 중이신 분들도 많을 텐데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. 일단 포장을 뜯겠습니다. 구성품은 간단합니다. 마그네틱 자석하고 얇은 금속판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 금속은 적당한 탄성으로 휘어지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 제품의 특징입니다. 마그네틱 자석을 빌드 플레이트에 붙여주는 겁니다. 테이프를 제거하면 한쪽은 접착면입니다. 접착하기 전에 접착면의 이물질 같은 건 다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. 프린터가 새 제품이면 상관없겠지만요. 접착이 되었습니다. 부착된 마그네틱 판에다가 이렇게 얇은 금속판을 붙여주면 사용 준비 끝입니다. 자석이기 때문에 찰칵 붙는 느낌이죠. 이 제품의 장점을 설명해 드려야겠죠. 프린팅이 끝나면은 빌드 플레이트를 떼어내는 것이 아니고 마그네틱 자석이 붙어있는 이 얇은 판만 제거하면 출력물을 이렇게 떼어낼 수가 있죠. 그리고 출력물을 분리할 때 예전처럼 헤라로 힘겹게 떼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 얇은 금속판이 잘 휘기 때문에 파손 없이 손으로 똑똑 떼어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자석 배드, 마그네틱 배드를 사용하기 전에는 이렇게 헤라로 힘겹게 출력물을 떼어내야 했었습니다. 자석 배드를 썼을 때 최대 장점 중 하나는 이렇게 말랑말랑한 출력물을 서포트를 사용하지 않고 출력하였을 때 이 탄성 때문에 출력물에 손상 없이 플레이트에서 떼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. 피규어 같은 것도 힘들이지 않고 이렇게 쉽게 떼어낼 수가 있습니다. 3D 프린터 마그네틱 또는 3D 프린터 자석 배드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뭐 해외 직구나 아니면 국내 마켓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. FDM 프린터용도 많이 있죠. 이번 영상은 간단히 자석 플레이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